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입니다. 강원도에 이어 부산 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해운대구는 인원과 관계없이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오늘 주말까지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4단계 격상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지자체별 방역 지침도 잇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방문 전 해당 지역의 방역 지침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황해 중부 해수욕지수 매우 좋음이 가득합니다. 물결도 0.1m로 아주 잔잔하고요. 바람도 초속 5m를 웃돌겠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임시 폐장된 해수욕장도 많으니까요. 방문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황해 남부 역시 마음이 향하는 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마미와 90호 해수욕장은 온종일 매우 좋음인데요. 바람도 잔잔하고 파고도 낮아 아이들도 물놀이하기 무리 없고요. 수온 또한 26도까지 올라 무더위 날려보낼 수 있겠습니다. 남해 서부에 위치한 율포 해수욕장은 오전보다는 오후에 물결이 더 잔잔해지겠습니다. 명사십리는 온종일 파고가 낮지만 바람은 초속 8m를 넘기겠습니다. 바람막이나 겉옷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해 동부 보시죠. 구조라, 광안리, 다대포 해수욕장, 종일 지수가 좋음입니다. 다만 광안리와 다대포 해수욕장은 초속 10m가 가까이 되는 강풍 불겠습니다. 소지품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남부 진하 해수욕장은 기온보다 수온이 더 높은데요. 기온은 26도, 수온은 27도가량 되겠습니다. 물결 0.6m로 아주 높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속 9m의 강풍 불겠습니다. 소지품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중부도 온통 초록빛입니다. 전 해수욕장 물결 잔잔하고 바람도 초속 5m 내외로 가볍게 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방역 비상이 걸린 만큼 개인 방역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풍랑특보의 영향으로 매우 나쁨 든 곳이 많이 보입니다. 보통 들어온 함덕 서우봉과 이호태우 역시 바람이 초속 10m를 넘기겠으니까요. 기상 상황 보시며 해수욕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스킨스쿠버 지수 보겠습니다. 남해 서부와 제주도는 풍랑특보 내려진 만큼 스킨스쿠버는 다음으로 밀어주셔야겠고요. 그 외 동해안은 유속도 빠르지 않고 파고도 높지 않아 안전하게 체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송정의 서핑 지수 보시면 역시나 파양과 파주기, 풍속까지 따라주지 않아 체험은 어렵겠습니다. 대만으로 향하는 제6호 태풍 인파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이안류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과거의 태풍 마트모의 영향으로 너울이 전파되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이안류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였습니다.